아, 안녕하세요. 여기 봐야 되나요? 네, 그럼 우리 카메라 보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녹화가 늦어졌다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는데, 네, 조금 녹화가 조금 길어져서 늦게 오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 로운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 이제 립스틱 프린스 녹화를 마치고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감사해요. 저는 그 립스틱 프린스를 통해서 저희 SF9 이름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제 이름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립스틱 프린스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같이 뭐 재밌게 그 화장도 배우면서 많은 좋은 경험 한 것 같습니다. 희철 오빠 보여주세요. 아, 네, 희철 오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녹화가 너무 집중하지. 네, 늦어져가지고. 요. 아, 새 모습으로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토니 아닙니다.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네. 싱크 저만 안 맞나요? 싱크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싱크 너무 안 맞는다고. 입이 안 맞는데요. 따로따로 적어야 되나 봐요, 지금. 한 30초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 오. 진짜 거의 30초 이상 나는 것 같아. 요게 맞는 것 같아. 통신망 이슈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가만히 그냥 지내고. 요게 맞는 거죠? 은강 오빠가 은광이 형이구나. 은강. 은가 형. 은강이 형. 은가 형이라 그러더라고. 은가 형. 각자 인사 해요 다시. 편하게 소통하셔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 네. 네네네. 와! 와! 와, 우리 MC님.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마지막 촬영이 너무 재밌어서 좀 늦어서 다시 한번 자, 시청자분께 자, 사과의 말씀 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스들이 그동안 립스틱 프린스를 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심쿵 스킬을 실현한다. 그걸 못 갈고 닦았네. 그걸 못 갈고 닦았네. 아, 너무 대단한데. 자, 우리 심쿵 포인트.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심쿵 포인트적으로만 봤을 때 높은 거. 왜냐면 우리가 물론 메이크업을 해주고 뷰티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네네. 일단적으로 그 케미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쵸. 자, 가장 심쿵 포인트가 높은 친구 우리 유건 씨가 한번 일단 희철 씨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 저는 희철 씨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좀 의구심이 들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어머님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법한. 네, 저는 약 포인트를. 이제 막 칠순잔치 지나신 분들이 케미가 좀 잘 맞아서 자, 네, 저는 로운이가 어느 순간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촬영이 없었다가 다음에 딱 왔는데 로운이가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멘트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 창피합니다. 야, 우리 로운이가 심쿵 프린스로는 사실 우리 모두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 안 하지 않아도 안 돼. 우리 메이크업 정말 메이크업 실력으로 최고의 프린스 우리 현우 씨 누구로 뽑나요? 뭐 사실 저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도영이가 제일 잘하지 않나. 정말 프로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박소희님께서 은광 오빠는 모든 게 심쿵 포인트예요. 아유, 정말. 나도 이런 거 하면 되나? 돼요, 돼요, 형. 모두가, 야, 또 프린세스를 심쿵시켰던 명장면. 명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명장면 아무래도 제가 보라 양을 이렇게
아, 저희가 죄송한데 보라가 둘이 나왔어요. 남보라, 아, 시스터 보라. 네네네. 제가 이렇게 딱 안고서 메이크업을 했던 게 굉장히 심쿵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아, 심쿵 포인트. 네. 저 혼자 생각해봐요. 야,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시청자분들을 정말 우리가 공정하게 뽑아서 직접 메이크업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시청자 여러분께? 네. 오, 대박이다, 진짜. 대신 시청자분들도 얼굴 공개하셔야 돼요. 인단수로. 네. 인단수로 나오셔야 돼요. 완전 우리 2편, 박나래 편 보셨죠? 아니, 3편이었나? 네, 3편. 박나래 씨처럼. 자, 그리고 우리 또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댓글도 몇 개 읽어주세요. 댓글. 은광이 오빠 갈치 같대요. 갈치요? 갈치. 옷이요? 네. 제 얼굴이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뭔가 갈치가. 아, 나 갈치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지금 희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박지현 님이 진짜 일반인 게스트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승희 씨가 사랑해요, 선광. 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도 사랑해. 왜 저 모습이 어색해 보여? 자,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주은 씨가 또 로운 오빠는 배우 이태환 닮았어요 라고. 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칭찬해요. 나이든 우리만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사실 저도 지금 누군지 몰랐고 누군지. 자, 우리 닮았어요. 다 잘생겼는데 저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군다고 로운이가 네. 최고죠. 우리 로운 씨 한번 키 한번 볼까요? 키 큰 거? 상이야. 자, 와. 아니 그냥 보면 몰라요. 우리 은광 씨가 지금 이거 비교를 한번 해봐. 아니 둘이 케미가 너무 잘 맞고. 은광 씨는 또 귀요미. 우리 귀요미. 우리 또 로운 씨는 또 기다란 또 그런 아름다움 있어. 두 분 다 너무 예쁩니다. 자, 은광 씨 생일이에요? 어? 전혀 아닙니다. 어? 은광 오빠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만 오늘 생일이라고. 아니 이분이 이분께서 지금 생일이라고. 아, 제가 이런 걸 너무 오랜만에 해 봤어요. 김예린님이래요. 우리 김예린님. 예린. 네. 예린. 예린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오. 심쿵 심쿵이다. 이제 한 분씩 어떤 본인만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심쿵 포인트 뭐. 하트를 날려도 되고 뭐 키스를 날려도 되고 손가락은 날리면 안 돼요. 큰일 나니까.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말자. 자, 먼저 션우 씨부터 갈까요? 우리 로운 씨부터 갈까요? 뭐 션우 형. 네, 션우 형. 아, 션우 씨부터 우리 셔미네이터 션우 씨부터. 자, 심쿵 포인트.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역시 수출하는 게 또 매력이죠. 자, 다음 우리 도영. 작은 하트, 중간 하트, 큰 하트. 야, 우리 이제 보니까 도영 씨의 심쿵 포인트는 오로지 시청자분들 팬분들을 위해서만 존재했네. 그렇죠. 자, 다음 유건 씨. 아, 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 이리 와요. 굉장히 섹시했어요. 자, 좋을 것 같아. 어떤 뭔가 저의 이제 그 찌라시 소문에 박차를 가. 굉장히 많은데. 자, 다음 우리 로우 씨 한번 가볼게요. 네. 아니, 이렇게 나 뽀뽀를 날려. 로우 씨는 그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쑥스러워하는 게 또 그게 매력이. 맞아, 맞아. 자, 우리 은광 씨. 들리니? 널 보고 있는 나의 심장 소리가. 야, 역시 서은광이 최고시다. 난 저런 거 할 걸. 자, 다음 정말 전설입니다. 전설 중에 전설. 자, 데뷔 연도가 우리 도영이, 로우니아 같은. 그렇죠. 우리 네, 토니 네. 형의 심쿵 포인트. 저는 노래를 잠깐. 대박. 우와. 너 정말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니까. 야! 최고다. 야, 지금 우리 아니 토니 형이 이런 예쁜 또 고백송을 우리 앞에 카메라 감독님 남성분이시거든요. 남성분께 또 날려주셨네요. 아, 눈이 마주쳤어요. 형 저랑 같이 떠요. 미안해요. 큰일납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페이스북 댓글 중 네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화장품 선물, 자, 립스틱 프린스에서 직접 썼던 굉장히 예쁘고 고급진 화장품 선물을 우와.
저희가 네 분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약 5분 정도 후에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명 누구로 뽑을지 다 같이 한번 댓글 봐보세요. 네. 아,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거예요? 자, 네 분을. 자, 딱 네 분입니다. 한 사람당 네 명이 아니에요. 저희도 제작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광이 형 몸이 야하다고. 아, 몸이 야하다고요? 어디가? 어디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우리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팬분들 이런 멘트 저도 많이 받아봤죠. 키가 제일 작았는데 어우 희철 오빠 키 너무 크다고 이런 얘기를. 네, 여기 희철이 형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있어요. 아, 아니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너무 왜 자기만 안 해? 안 그러네. 아, 저는 잘 죽었다. 아니,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거 이제 저는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못 보실 나이가 돼서 잘 몰라요. 형, 아니 나도 했다고요. 아 형님 미안.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네. 아 자 그럼 팬이 원하니까 제가 한번. 아 좋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 아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 생방이 정말 부족한 거 아니야? 아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말자면서요.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막 어머. 이런 강아지 녀석 이러고 댓글을 아주 칭찬해요. 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장법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야, 오, 진짜 근데. 아, 우리 영어 닉네임이라서 못 읽어요. 네. 자, 그리고 아, 김효원 님 이제 곧 서구 오빠 티저 뜬다고. 오. 아, 저희 12시에 저 2월 6일 날 나오는 첫 번째 비닐. 오, 오늘 티저. 아, 진짜. 아, 축하 축하. SF9한테 보면 제목이 뭐예요? 부르릉입니다.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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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르릉. 아, 아, 잠깐 옛날에 B2B 띠띠빵빵 오마주 아니야? 아 예. 어떻게 다시 콜라보? 부르릉. 동강 씨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박효신 선배님께서 항상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뷰티 미용과에 들어가게 되어 많이 배우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광 오빠도 나와서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 직접 미용을 하시는 분. 오, 와. 잠깐만 이창섭 씨가 요정들 수고했어요. 근데 창섭이 말투가 아닌데. B2B 이창섭 씨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친구 말투가 이러진 않아. 형인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이쪽에서 한 분 그리고 이쪽에서 한 분. 우리 둘이 한 분, 그리고 로운이, 은광이 한 분, 그리고 토니 형 한 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형 괜찮아요 이거? 어, 좋아. 이거 저희 뽑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자, 아이디랑 읽어주세요. 자, 화장품 선물 드립니다. 김서영님, 네. 이 방송 때문에 매주 심쿵했어요. 아.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저랑 우리 유건 씨가 뽑은, 자, 읽어주세요. 제니퍼 림 씨, 제니퍼 림 씨께서 네, 한 분 한 분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리프 보면서 저도 화장 연습 많이 할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로운 씨와 은광 씨가 뽑은 어, 이거 어때요? 임세현 님께서 은광 오빠 진짜 너무 잘생겼다. 진짜 어쩌지? 아, 본인이 직접 남긴 거예요. 약간 좀 공정성에 걸리기 때문에. 아, 로운 씨랑 같이 뽑기로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 두 분이 같이 뽑아주고 우리 토니 형은 이걸로. 어, 저는 뽑았습니다. 어, 뽑았어요. 누군지 먼저 읽어주세요. 아까 그 이름 안 밝히신 분인데 이 아, 프로그램을 통해 화장법에 대해 많이 배웠어라고 하셨던 오즈레이 홍. 네. 아, 오즈레이 홍. 오즈레이 홍. 오즈레이 홍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자, 다음 우리 로. 어, 근데 이거 외국에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자. 자. 아니 좀 위로 올려야겠어요 이거. 네, 되게 센스 있는 댓글 있나요? 네. 우리 로운 씨가 아, 네. 뽑아주세요. 어. 이거 혜민 씨? 네. 자, 박혜민 씨가 저 진짜 화장에 대해 하나도 몰랐는데 우연히 본 프로그램에서 많이 알게 됐어요. 매주 심쿵 당해요. 사랑해요. 아, 자, 축하드립니다. 자, 뽑히신 분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온스타일 페북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립스틱 프린스에서 직접 사용했던 화장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오늘의 방송은 마치기 전에 조금 더 저희가 털어볼게요. 갑자기 좀 아쉬워. 네, 갑자기 또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아시어서 진짜 떨리는 방송이에요. 현우 씨, 네. 우리 립스틱 프린스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네. 한마디 해주자면? 일단 립스틱 프린스는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시겠지만 여기 방송하는 사람도 되게 방송하는 이 선배님 후배님들도 되게 재밌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더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끝난 아니? 우리 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요. 다 바뀔지 나만 바뀔지 모두가 바뀔지 몰라요. 네. 앞으로도 립스틱 프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혁 씨. 립스틱 프린스 아직 좀 더 남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면 갈수록 다들 화장 실력도 늘고 또 재밌는 모습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우리 도혁 씨, 도혁 선생. 자, 다음 6원. 아, 네. 매회하면서 화장이 정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그래서 여자분들보다 이제는 좀 더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 보통 여자분들보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면 저희 립스틱 프린스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갑작스러운 공지가 들어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싶은 심쿵 스킬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뽀뽀라든가 뭐 이런 뭐 하트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것들을 보내 윙크 이런 거 등등을 뭐 편한 걸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딱 1, 2, 3, 4, 5, 6, 여섯 분만 저희가 뽑아서 오늘은 아 형까지. 저는 시청자들이 떠나가요. 저는 이미 자 떠나가기 때문에 자 여섯 분을 뽑아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운 씨도 립스틱 프린스 애청자분들께 한마디. 립스틱 프린스 너무 재밌고요. 녹화하는 것도 시간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청 보시는 분들도 많이 부담 없이 재밌게 편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립스틱 프린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우리 은광 씨. 네네. 저는 하면서 느낀 게 시청하고 계신 우리 많은 여성분들의 화장을 정말 직접 일일이 다 가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에 우리 한번 누가 먼저 8절이나 특집으로 시청자분들 모두 네, 메이크업 해주라고 팔이 먼저 저리거나 붙는 사람이 탈락이에요. 자 다음 우리 토니 형. 네, 저도 립스틱 프린스를 하면서 진짜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메이크업을 또 받고 또 그리고 저 역시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게 알게 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몰랐던 전혀 몰랐던 그런 많은 아이템이나 많은 이 메이크업 스킬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사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쭉 갔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야. 여기 자. 아까부터 은광이 형 파리 애교 보여달라는데 하다가 한우 팬분들께서 파리 애교를 되게 좋아하세요. 한번 파리 애교 은광 씨부터 애교를 한번 했는데 네. 그게 파리 같다고 이제 해서 보여주세요. 붙었거든요 명칭이. 자 우리 은광 씨. 네.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가 골라서 자 김도영의 부릉부릉. 자 우리 융진님께서 김도영의 부릉부릉. 부릉부릉이 뭐죠?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야? 제가 NCT 처음 데뷔하면서 방송에서 네. 그 부릉부릉 그거 맞지? 네 맞아요. 해주세요. 근데 그건 딱히 뭔가가 없는데 이거 약간 그냥 김도영의 뭐 부릉부릉 하면서 귀엽게 뭐 멋있게나 네. 섹시하게 김도영의 부릉부릉 으아 달려 신이 왜 들어간 거야? 신이 왜 들어간 거야? 너무 터프가 있잖아. 자 하혜원님께서 로운 오빠 반말 제대로 해주세요. 야 야, 자 우리 하혜원님 어디까지 가능해? 반말 야 뭐 이 새끼야 이 정도까지 되나? 자 야 여기까지만. 자 카메라 보고 하혜원 혜원아. 야 이러면서 혜원아 밥 먹었어? 따! 따! 아니 뭐 진정한 아재는 여기 있어. 저거 약간 야. 거의 스리랑부부에 나오는 그런 표현 여기에요. 자 지금 귀엽고 이런 게 어려워서 우리 또 전설의 토니 형님은 제가 특별히 립스틱 프린스로 육행시 해주세요. 김민아님. 이야 이거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튀기 어려워. 해볼게요. 또 빨리 해볼게요. 네? 튀기 어려워요. 가보죠 일단. 자! 립! 립스틱 프린스는
스! 스틱을 잘 써야 돼요. 저기 아, 스틱 화장품 스틱. 아 괜찮은 거죠? 네 화장품 스틱. 네 알겠습니다. 네. 틱! 틱? 틱틱거리지 마. 틱틱거리지 않게 잘 써야 돼요. 푸! 프린스답게. 오. 린! 린. 린스. 린스를 잘해야 되고요. 기대. 스! 스키 다시 추가요. 어, 좋았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스마트하게 화장해요. 오. 립스틱 프린스. 아. 립스틱 프린스. 아. 자, 다음. 희철이 형 니꾸니꾸니 해달래요. 야, 이거 뭐죠? 니꾸니. 나 조르지만 해도 좋대요. 아나타노 희철이가 니꾸니꾸니. 야, 이게 소시오가 귀엽다. 이야. 어, 이게 뭐야? 유건 오빠 오랜만에 2층 불 좀 꺼주세요. 아, 이거는 아,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할 때 이렇게 조명을 쐬면은 무대로 조명을 강하게 쏘면 2층이 안 보이잖아요. 아~ 제가 팬분들 얼굴 좀 보게 2층 좀 꺼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 멋있다. 한번 보여주세요. 2층 불 좀 꺼주세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오. 아! 야, 소름. 와, 여기 멋있다. 와, 멋있어. 아, 오늘 정말 느글느글 방송의 끝을 보네요. 아, 나도 저거 써먹어야겠다. 어? 현우 오빠 댄스. 섹시 댄스? 댄스 부탁드려요. 댄스. 그러면 오. 오. 안녕. 오. 반가워. 아, 자, 아, 여러분 계속해서 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슬금슬금 마치기 전에 공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뽑히신 네 분, 네 분은 우리 페이스북 메시지로 온스타일 페북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아이디랑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립스틱 프린스에서 썼던 멋있는 예쁜 화장품 선물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내드립니다. 자, 이름을 한 번쯤 다시 확인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까먹었어요. 네, 요즘 다시 보기가 있어서. 네, 괜찮겠죠, 네. 형? 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립스틱 프린스를 위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와. 네. 아, 뭐죠, 우리? 이게 뭐예요? 온스타일 주식인가요? 우와! 어? 캐릭터네. 오, 유건씨. 와, 대박! 대박! 우와! 도영이. 도영이. 이야! 다 프린스. 어, 블러셔도. 어, 초콜릿 토니. 오, 론! 론이. 와. 오, 은광이. 아, 잘생겼다. 오, 우리 피오. 잘생겼어. 오, 우리. 왜 이렇게 못생겼어? 누구세요? 나 아니 그래도 우린 좀 다 닮은 거 같은데. 어? 나 백종원 씨 같아. 아, 일단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자 아주 칭찬해요. 고마워요. Yeah. 자, 우리 피오 씨는 오늘 사정에 있어서 함께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이제 와, 대박이다. 마지막 인사를 저희가 이제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더 함께 하고 싶지만 아, 왜 안 돼요? 11시까지 하면 12시까지 하면 안 돼요? 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빨리 회식 자리를 가야 되니까 우리 천우 씨랑 은광 씨 두 분이서 말 더 많이 하고 그래도 되니까 저는 천우 씨 먼저 회식 자리 가서 달리고 있을게요. 자, 이따가 띠띠빵빵 타고 부르릉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큰 형님 우리 토니 형의 우리 립스틱 프린스 한 마디 듣고 저희는 이만 바람처럼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짧게 짧게라도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이 짧게 짧게라도 우리 멤버들 다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사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역시 아이돌 정사 대화됩니다. 자, 그럼 우리 로운 씨부터. 일단 립스틱 프린스 너무 그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방송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F9도 립스틱 프린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 우리 은광 씨. 아, 네, 오늘 무엇보다 되게 이 프로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알아서 아, 굉장히 좀 행복하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감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립스틱 프린스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유원 씨. 왜요, 갑자기 형 마지막에.
유건 씨. 아, 네. 여러분 립스틱 프렌스 항상 본방 사수 해주셨으면. 아, 본방 사달라고요? 본방 사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별풍선을 쏴야 사는 건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더 재밌는 모습, 또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본방 사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계속 사달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도영 씨. 네, 저희 립스틱 프린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린스 형들과 저 모두 개인적으로 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우. 네, 무엇보다 립스틱 프린스 저한테 너무 감사한 방송이고요. 굉장히 항상 재밌게 방송하고 항상 리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희철이 형, 항상 잘 도와주시는 우리 토니 형님, 다 선후배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스타일 목요일 밤 9시 립스틱 프린스 본방 사수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토니 형. 네, 정말 립스틱 프린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조금은 좀 모자란 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멋진 메이크업 그리고 또 심쿵한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 온스타일에서 또 립스틱 프린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립스틱 프린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할게요. 좋네요.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 하면 다 같이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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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